선배님들이 그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느낀 게 좀 차려주신 밥상에 좀 숟가락만 얻는 느낌을 많이 느껴서 좀 감사한 기분도 많이 들고 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약간 버스를 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그야말로 정말 본받을 게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작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동주 씨 입장에서는 배울 게 많았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. 감독님과의 호흡은 어떠셨나요? 아, 사실 뭐 선배님들 두 분이 앞서서 지금 라비란 선배님 지목하셨지만 저는 또 감독님한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 장면을 찍을 때 제가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감독님이 계신 연출석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감독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한테 달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되게 크게 다치신 적이 한번 있으세요. 그래서 어, 굳이 저기서 그냥 뭐 마이크도 있고 한데 그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 달려오시다가 정말 크게 넘어지신 거 보고 어떤 감독님의 그 열정? 그쵸, 열정이. 되게 감동을 많이 했어요.